자, 유산하라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3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다 풀어보셨죠? 그럼 한번 41번부터 들어가도 하죠. 41번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국가계획은 키포인트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게 중요해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마지막에 포함된 게 또는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다. 포함된 게이 계획만을 국가계획을 합니다. 맞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제외된 토지 계획을 말한다는 게 틀려요.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는다. 맞죠? 이 도의사가 자기 도호의대에다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 놓은 다음 바로 관할 시장 군수한테 통보해 주면 얘네들이 광역 도시계획을 협의해서 3년에 수립해 가지고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국장,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정보인을 들여야 한다. 들여야 한다가 중요하죠. 반드시 들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도 필수, 그리고 주민과 관계정보인도 필수로 들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때 공청회 개최할 때는 미리 공청회 예정을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따그 개최 목적 장소, 개최 장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공고하고 개최를 하게 되었을 때 공청회 개최 장소에는 주민과 관계 전무가 참석할 수 있고 참석했던 이자들이 공청회 개최 장소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제시된 의견 반드시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청회 개최를 하게 될 때는 광역 계획권별로 한번 개최도 되지만 수개의 권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이거 생각해 두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을 때 공청회 주재자는 이 수립권자, 얘네들이 지명한 자가 바로 주재한다. 이 정도는 공청회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특, 4명. 이네들이 자기 관할국에 대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건 틀렸죠. 우리 요약집 15쪽에 있습니다만은 이네 명은 자기 관할국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하였을 때 마지막에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받아야 한다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그래야 되죠. 받아야 한다 지워버리고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4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바로 6명 있죠. 여기 도시하면 5개를 말하죠. 5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그리고 여기는 8도에 있는 군. 이 각각의 지자체장이 자기 관할국에 대해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장들이 수립권자이니까 6명만 수립권자다. 이렇게 아셔야 되죠. 이 6명 중이 4명 반드시 수립해서 바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8도 내에 있는 시와 군의 시장, 군수, 원칙은 자기 관할에 대하여 수립해야 하고 수립했다면 얘네들은 수립 후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장과 군수가 수립했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는가? 도의사한테. 이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와 군의 경우는 반드시 수립해야 될까요?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수립하지 않는 시군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 이해 두셔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와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군은 기본격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 그리고 관할국 전부 대하여 광역 도시계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 도시계 내용에 도시 군 기본 내용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와 군도 기본격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속한 모든 시와 군은 수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수립했다면 자기들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 수립 후 도사님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걸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또 토지 용어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지막에 중요하죠.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맞습니다. 획일적으로 위반하는 게 아니다. 차등을 두어 위반을 해야 한다. 맞고요. 42번. 자, 이 기반시설 중 국토교부상 기반시설 중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 군가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은 5페이지 있는데 요약집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땅 확보해가지고 여기다 주차장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주차장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장사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1번부터 4번까지 다 그에 해당해요. 그래 이런 것들은 토지 확보해가지고 바로 설치하면 되고, 그런데 5번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미리 도로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만들죠. 그 계획을 도시군관으로 만듭니다. 위반하죠. 위반하고 결정해서 미리 그 부지를 확정해야 돼요. 그래 이걸 도시군관에게 결정을 통해서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해요. 그래 도로, 광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이 5번은 그걸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이축이모 이런 것들을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도시군가에게 결정을 할 필요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43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협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다음의 단지 구역 등이 이 법에 따른 즉 국토계획법들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요약집 32페이지 있는데요. 지난주에 되어 있죠.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개발 목적을 가지고 딱 정하시면 그 장소는 국토협상 개발용도적인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된다라고. 그걸 약조로 우리는 에어버리자 그랬죠. 첫째 항도공. 항도공 즉 항망으로서 항망부들은 항망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어도공 그래 자 어촌항부들은 어항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국일도산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그러면 그 지역은 도시로 결정 고시 간주된다 했고, 그런데 이 농공단지 이것으로 지정 고시된 장소는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준산업단지라는 게 있는데 준산업단지도 지정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도시로 결정 고시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발 지구로 딱 정하시면 그 장소는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원 입지 전원.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그 예정으로 지정 고시됐다. 그러면 그 장소도 도시로 결정 고시를 간주하는데 다만
수, 송, 변은 포함된다, 죄된다? 죄된다 그랬죠. 그래, 수력발전소 송, 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그 예정으로 준공시했다면 그 지역은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쵸? 아, 1번은 관리지역을 때 관리를 도시역으로 해야 되겠죠? 2번은 농림지역을 도시역으로. 그리고 3번은 마지막에 농공단지 X, 준산업단지 X를 쳐야 되죠? 4번은 맞고, 5번은 포함이 아니라 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지난주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44번 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요약집 304쪽에 있습니다만은 국토개법상 실효 규정 및 해제 규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이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를 딱 준공시했다 그러면 지정했던 특강 특특시장소가 이 장소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7가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위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 이런 것들을 설치 계획을 이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 했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몇 년에 딱 수립해야 되냐?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로 간주해버리죠.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요. 1번이 왜 틀렸냐? 다음 날이 빠져 틀렸죠. 마지막에 되는 날은 다음 날. 다음 날 꼭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오른편이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요. 1년, 1년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체크되겠죠? 2번은 다음날 시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날 꼭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20년 20년 다음날 효력상실 이 규정에 따라 지금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공업지에서 풀리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와요. 지금 20년 차 돼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지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공업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유지로 다시 바뀌니까 사유지일만 바로 공원 조성지에서 해제되면 이제 공원 조성할 땅은 사라지죠. 자, 아무튼 20년 20년 다음 날 3번은 3년 3년 다음 날 5번은 5년 5년 다음 날 꼭 체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5번 보겠습니다. 45번면 그리고 44번을 공부할 때에 이 건축법상 실효규정도 있어요. 그 건축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몇 년의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가? 1년. 그렇다면 신고 이런 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몇 년의 건축허를 신청해야 되는가? 2년. 그렇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 사전 결정의 통제력은 자동 상실된다. 2년. 이 수치들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 아까 페이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자, 45번 봅니다. 이것은 27페이지 있는 건데요. 자, 국토개법상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용도지구. 이 용도지구가 총 9개 있죠. 9개 중 다시 세분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징주 이런 것들은 대통령을 통해서 국토개법률 시행을 통해서 세분하도록 되어 있잖아. 세분이 가능하도록 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이 경관지는 약자로 경자시트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경자시트 세분씩 할 수 맞고 2번 보역중생 맞고 3번 개주산 간복특 맞고 4번 방자씨 맞고 5번 취자집 그래야 되죠. 그래서 주거 취락지는 없거든요. 주거 취락지는 없기 때문에 X 취락지는 몇 가지가 있다. 자연하고 집단 두 가지밖에 없다. 취자집 그리고 마지막에 고도주는 최고 최저 고도로 세분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폐지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알겠죠. 쉬우니까 통과합시다. 46번
이것은 58쪽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계획시설정의 해정고에 관한 설명 중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특광 특특시장수는 자기 관할구역 내에 이렇게 자기 관할구역이 있다. 특광 특특시장수. 자기 관할구역 내에 이렇게 아까 기반시설 중,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군계획시설 하죠. 네, 자기 지역에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결정 고시해 놓고 그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 이걸 장기 미집행 부지라 하죠. 그런 부지가 있으면 그 건에 대한 현황과 그와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 이걸 첨부해서 지방에게 현황보를 올리게 됩니다. 매년 현황보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보고를죠. 이때 이 여섯 명 특광 시장 군수 얘네들 여섯 명 자기 관할구역 내에 이렇게 자기 관할구역 내에 이런 부지가 있다. 자기 관할구역 내에 바로 이렇게 결정고시한 부지를 수도합니다. 근데 10년 지나 사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서울특별시하고 육당시 특별자치 특별자들은 지네들이 결정해가지고 지기들이 결정해가지고 10년 동안 방치한 것만 지방에 있다 보고하면 돼요. 여기 시군은 도의사가 결정하는 거. 도의사가. 도의사가 자기 시 내에 군에 있다 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사바전 방치한 것만 시장소에 지방에 있다 보고하면 됩니다. 이 안에 특광특특 시군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설령 10년 동안 사바전 방치하고 있어도 그건 보고할 사항에서 죄대요. 자, 이때 보고를 받은 지방에는 이거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매년. 그래, 지방의회 임시회라든가 아니면 그 정례회, 그 의회 회의 할 때 보고합니다. 보고받아 지방에서는 이네들한테 야, 너네들 사박심 풀어줘라라고 해제 공고하도록 하죠. 해제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때 해제 공고 서면을 보내는데 서면은 이렇게 접수한 날부터 보고 접수한 날부터 90일이 보내죠. 90일. 해제 공고 서면을 바로 90일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4명, 4명은 지네들이 결정했던 거니까 지네들이 해제 결정도 하는 거예요. 해제도 지네들이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해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해제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해제 공고 서면 놓으면 1년에 해주면 돼요. 1년. 근데 여기 저 팔도돼 있는 시군의 시장 문수가 지방에 어떻게 해제 공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 해제 공고 받았건만 도의사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해제라고 공고받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해제 권고를 해제할 수 없고 해제 결정 못하니까 해제 결정을 지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도의사님한테 해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해제 결정 해달라고 요청해 이렇게 그러면 요청 받았던 도의사님이 바로 특별한 세가 없으면 1년에 해제 결정해서 주게 됐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46번 보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 특광특특시장 군수 이네들 약자 지자체장이라는데 지자체장이 6명은 이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까지 기억은 10년이죠. 10년이 지날까지 밑에 사업에 시행되지 않는 그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등에 대하여는 매년 해당 지방의 정례회의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를 해라. 보고받은 지방에서는 장기 미집행 그런 시설 등에 대하여 지자청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해제 권고받은 시장원수는 도시가 결정한 도시군관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그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되는가? 도지사자, 국장이 아니다. 도시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때 그 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의사는 특별한 세가 있으면
해제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4번, 1번입니다. 47번 보죠. 자, 이 47번은 36페이지 있는 것으로서 지난주에도 꼭 암기 좀 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암기하지고 미치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암기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 맞췄을 거예요. 이거 풀어보도 않고 임하면 의미가 없어요. 풀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혼자 먼저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풀어보셨어요? 이제 푼이라고 이제 오셨구나. 자, 아무튼 47번 36페이지 있으니까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용도별 용적률 최단도가 용적률입니다. 최단도가 가장 작은 지역부터 가장 큰 용도적 순으로 나열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거 그 표의가에서 달달대화라고 그랬죠. 먼저 용도적을 먼저 딱 순서대로 아홉 개 지역 축, 상, 공, 노, 보, 생, 계, 농차.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에 하면 용적률 최단들을 주거지부터 녹지까지를 생각해 봅시다. 500, 1500,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100, 퍼스트, 51541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51541. 되는 00 퍼스트 이하 똑같아. 그 다음에 비도식은 80, 80, 100, 80, 80 퍼스트 이하. 알죠? 그 다음에 이 법률의 하위금 대통령령, 국토교법률 시행령을 시행령을 통해서 주거지역은 다시 여섯 가지로 세분하고 있죠. 전형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주거지역 있고, 그 다음에 상업적은 이거 주거지역. 상업적은 몇 가지로 세분하고 있냐? 네 가지. 중, 1, 6, 군 이렇게. 공업적은 세 가지. 전형, 일반, 준공업적. 그 다음에 녹지역 세 가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것부터 순서를 암기라고 그랬죠. 이때, 자, 이 용적률 최단 보면 제1종 전형 주거적은 최단도가 100% 이하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50% 플러스 하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건 150. 이건 200, 250, 300. 이건 얼마예요? 준주거적은? 준주거적. 안 해왔습니까, 아직? 500, 그렇지, 좋아요. 500. 딱 이렇게 나와야지, 좋습니다. 이거 애월 정도면 합격해요. 그 정도 열심히, 그, 성이라고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중1류구는, 자, 중심 상업지 얼마입니까? 1500%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얼마라 하자고 그랬어요? 200%. 그러면 이건 일반 상업적은 1300, 유통 상업적은 1100, 근린 상업적은 900% 이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율증 공업적, 이것도 규칙이 중대했죠? 전용 공업적은 300%이고,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공업적은 350, 준 공업적은 400% 이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호적 녹지역은 80 이하이고 생자는 다 100%이다. 그래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00%입니다. 이걸 달달 내어라 그랬죠? 꼭 시험에 한 번 나온다고요? 올해. 36페이지에서 꼭 나옵니다. 검표는 지난주 했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32쪽하고 33페이지 있는 건데요. 요약집을 파버리세요. 뭐 시간 이제 40일 남았습니다만은 요약집 마음 먹고 파면 이틀이면 할 수 있잖아요. 이틀만 마음 먹고 독하게 마음 먹으면 팔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150페이지씩 파버리면 되니까 샥샥샥 이제 팔 것도 없잖아요. 이미 다 팠기 때문에. 그렇죠? 샥샥 헷갈린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마음 먹고 독하게 마음 먹고 샥샥 이틀이면 팔 거예요. 자, 아무튼 48번 국토계법상 용도제별 건축물을 건축지정하는데 내용 중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1번 봅시다. 일반 음점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한번 기출된 바 있거든. 일반 음점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일단 보호전이 들어간 지가 안 돼요. 보호전.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호전. 그럼 보호전 어디가 있냐? 여기 있네. 보호전. 보호전 녹정 안 된다 그 말. 알겠죠? 또 어디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보호전. 또 어디가 있어요? 자연환경 보호전 안 되죠. 안 돼. 보호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호전. 그 다음에 농림쪽도 안 돼. 뭐도 안 된다고요? 농림쪽도 안 돼. 그리고 또 어디도 안 되냐? 생산 관리업도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것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조용한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요. 조용한 사람들 살게 되는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는 양환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땅들이거든. 전용 주거지역하고 관련해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환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땅으로서 조용한 사람들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있으면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종, 제2종 전용 주거는 절대 일반 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1번 일반 음점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보전, 농림, 생산, 관리기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외우십시오. 맞습니다. 이것도 몇 페이지 있다고 제가 써놨나요? 32에서 33쪽 그거 파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힘드시겠지만 파버리세요. 그 다음에 2번 위락설. 위락설은 오직 상업지역만 입지가 가능하다. 맞죠?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만이다. 상업지역 네 가지 말합니다. 중, 1, 6은. 여기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위락설 하면 대표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위락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흥주점,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주점 중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다의 잡기가 15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3번 봅니다. 묘지 관련설. 묘지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 이렇게 되어 있죠. 녹지, 갈대, 농림, 자연환경 보존이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묘지 관련설은 거기에다만 건축할 수 있죠. 묘지 관련설이 뭔지 알죠? 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봉한당, 봉한당이 봉한당 이런 것들이 그 묘지 관련설이죠. 그 다음에 4번 두 번 나왔습니다. 4번 두 번 나왔어요.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인 공동체 아파트라는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찾으면 되죠. 자, 녹지역은 4층에 밖에 못 지니까 녹지역에서는 아파트 찾을 수 있는 땅 없다. 관리적 세 가지도 4층에 밖에 못 지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참여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농자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에 속하고 있는 땅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찾자 그랬죠. 그래, 주거적 중에서도 일종, 일종은 아파트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한계라고 그랬죠. 일종, 일종은 다 아파트 지을 수 없어. 2종 전용, 2, 3, 일반, 준 되고, 이 상업적 중 어디만 아파트 지을 수 없냐? 유통상업적. 여기는 단독택도 지을 수 없어. 주택이라고 하면 절대 못 쳐요. 유통상업적은 바로, 유통센터, 창고, 이런 것들이 건축되는 지역이니까 이 주택이 들어가는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쳐놓고 살면 창고에서 물류센터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돌 수가 있어, 사람이 밤에. 그래서 돌면 안 되잖아요. 혼자 돌면 괜찮은데 시내 나와가지고 엉뚱짓 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에는 단독택도 못 지어요, 법적으로. 알았어요. 하물며 공동택 곳인 아파트 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보충 유통상업지역만 아파트 지을 수 없다. 그러면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어디만 가능할까요? 공업지역.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오, 좋아. 준 공업지역이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가까운데 산업아파트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 공업지역도 지자체조례에서 허용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 여기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 딱 두 가지예요. 여기요. 여기 그래. 귀신 나오게 되는 유통상업자하고 완전히 연기 팍팍 나는 공장이 가동되고 건축되어진 지역이 전용 공업지역이거든.
그래, 여기도 단독택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두 가지밖에 딱 없으니까 암기하세요. 이건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고 감정평가서 시험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단독택을 건축하시면 용도 중 두 가지. 유통상업적과 전용공업적 두 가지다. 마지막에 농림적, 자연보존적에다 두 개 딱 묶어가지고 여기요. 이 농림적하고 자연보존적은 단독택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농사 보세요.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 있잖아요. 어미들 있거든. 그네들에게 필요한 주택이 농어가 단독택이에요. 그래서 농어가 단독택 허용합니다. 여기 산속이지만 자연보존도 우리 어민들 농민들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네들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농어가 단독은 돼요. 알겠죠? 농어가 단독 된다. 중요합니다. 4번 틀렸다. 5번이 답이다.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9번. 이 49번은 66페이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법규정이 아닌 것. 답은 몇 번이냐? 1번이죠. 이건 너무 쉬웠어. 두 번 나왔거든요. 이게 똑같이.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로 바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10개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축법상 57조에 의한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면적은 완화해 준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1번이 답입니다. 그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 알죠? 주거적은 몇 조금부터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60. 상업적, 공업적 각각 150, 150. 녹적 200. 이 규정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주거적에 대지가 있는데 60, 건축물 대지가 있는데 65쪽에 분할을 허용한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도록 한다? 말대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조각 내버리라고.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은 완화해 준 규정이 아니다. 바로 10개만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국토협상 3가지, 용도적 안에서 건축물로 건축지 하나, 그 다음에 건폐율 용률 3가지, 그리고 건축법상 5개. 그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 안에 그 적용 규정, 그 다음에 대지 안에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경지 확보 규정,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국토법상, 그 아까 우리가 용도지별 건폐율을 최대한 공부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소재가 자기 대일부를 공공설비로 제공하게 되면 완화해 주는 최대한도는 그 용도적에 적용되는 건폐율로 얼마까지 최대한도로 완화해 줄 수 있냐?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게 수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주차장법상 부호설 주차장 설치 정도 완화 정할 수 있는데, 그때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량 진입 금주관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이 정돼 있다면 지구단위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을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100%까지. 이 수치는 중요하니까 꼭 대세임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지문 오면 건축법상 건축 높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역 내에서만 완화를 받을 수 있고 도시역 여부지역에서는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알겠죠? 도시역 안에서 개발 진구 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가지고 그 지구단위로 정함에 따라 건축 높이 제한을 120분까지 완화를 해줄 수 있다. 도시역 여부지역에서는 완화 적용해 준 것은 아니다. 이 정도를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을 보겠는데, 이 50번은 68쪽하고 6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국토협상 개발행위 중 원칙적인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허가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허가 대상은 건공 토토토물 공부나 생겼죠. 건공 토토토물 이 6가지 개발행위에도 도시 군계획 사업이 한 행위일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5번 답인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에 따라 둘 거예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에 따라 줄 것이고 거기에 따라 도시 군계획 사업 이렇게 써놔요. 그래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다. 그럴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도시 군계획 사업은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바로 세 가지 사업이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국토협상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법들은 도시발사, 도시 및 주관경축법은 정비사업을 한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 토지혁명, 토소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살 때는 허가받는 것 아니다. 여기까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1번부터 14번까지는 맞습니다. 허가대사. 그래, 그 68쪽하고 69쪽에서 허가대상과 허가대상인 것을 다 비교해놨는데 그걸 좀 잘 구분해서 중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건공 토토토 물 딱 해놓고 건이 뭐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건이 뭐냐? 공작물 설치. 이때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 하고 그걸 설치했던 원칙으로 허가받는다. 이때 육상어류 양식장 비닐하우스 설치가지고 그 안에 때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지도 개발이 허가됐으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농림지역 안에서 바로 그 녹지지라든가 관리자 안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생산 비닐하우스를 지것은 경매행위로서 허가 대상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허가 대상인 것과 아닌 것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중 아까 도시 군객사업에 한 개발행위 절대 허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 재난시설을 위한 응급조치도 절대 허가 대상이 그건 사후 일견을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들이. 그리고 바로 이 허가 대상인 것 중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인 증계제 신고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업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래서 국토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대상 아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으로서 바로 이 토지 형제 변경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성을 매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원칙적인 개발의 허가 대상인데 이 형질 변경 중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전답사의 지목병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대상 아니다. 이런 것들은 잘 나오죠. 그다음에 성토 절토 정리할 때 높이 깊이 몇 센치 내의 범위라면 경매한 행위로서 허가 대상에서 줘야 되는가? 50cm 내다 이거 꼭 생각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토지 분할에서 토지 토석을 채취해서 흙물의 자갈 파열을 채취하는 것이 토석채취인데 이 토소 제치는 어떨 때 허가받느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소 절대 허가받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소 제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양자를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행하는 토지 변경도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것들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절수형 완료된 대지 안에서 건축 공장을 설치한 토지 변경도 허가 대상이지만 성토 절토로서 높이 깊이 50cm 가면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 세 가지가 허가 대상이죠. 녹관 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최초로 토지분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그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채무자 미만으로 그 말이죠. 미만으로 토지분할 허가받는 토지분할입니다. 대지분할이 아니고 넓이 몇 미터 이하로 토지분할 때 허가받습니까? 5m. 관계 범위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넓이 5m 이하로 토지분할 때 허가받는데 이거 꼭 받으시고 허가 대상이 아닌 것 다섯 가지 받으셔야 되죠. 약자로 사도계사를 허가하면 허가 대상 아니다. 토지 일부가 공공용 공유로 편입 어찌고 그러면 허가 대상 아니다. 뭐 길게 읽어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지용도면 곳이 허가 대상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미 넓이 몇 미터로 분할된 토지 안에서 허가 받지 않고 바로 허가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냐? 넓이 5m로 분할된 토지 안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면 미만이 아니라 이상으로 토지분할 때 허가 대상이다. 이런 것도 떠올라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 바로 행정 재산으로서 용도 폐의된 부분을 분할한다. 일반 재산을 분할한다. 그것도 허가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물건은 어디서 할 때 허가 받느냐? 간자 안에서 울타리 아니 아니면 바꿔주겠다 일교상 싸울 때 허가받는다는 것들을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1번을 보겠는데요. 51번은 요약집 78조부터 79조까지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평가하는 자가 특광특특 시장수인데 그네들이 지정하고 평가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절차를 필수로 거친다.
첫째, 주민 의견 꼭 들 것. 둘째, 지방도시는 힘이 꼭 걸쳐서 지정하셔야 한다. 알겠죠?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할 때는 최소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지 않는데, 그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 7가지가 있다. 아까 했죠. 거기는 대학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2번 맞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계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할 수 있으며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계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이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특강 특특시장수에게 야 너네들 저게 4가지씩 있으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들을 규정하고 있죠. 그 대상을 들여다보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빨리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가지가 또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죠. 그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개발의 가능성 이런 게 나오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20. 그렇죠. 그래, 뭐 지역에,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가 100개였는데 전년도 들어와서 130개 늘어났다. 그러면은 전년도, 전년 대비 전년 들어와서 개발의 허가 건수가 30% 증가했다고 표현하는데 몇 퍼센트만 증가한 지역이 있으면 개발의 집중 지역에서 빨리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정을 해야 되냐? 20%. 그래서 3번 맞습니다. 20 증가한 지역은 하이한다. 맞습니다. 그에도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지요. 행위제한이 완화해야 되는지요. 용도적 등이 변경 해제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도 지정해야 된다는 게 떠올라야 되고 4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구역은 개발밀도구역은 이미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지정하거든.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그래서 양 구역은 절대 같은 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될 수는 없다. 이따가 틀렸죠? 4번이 답입니다. 5번 아까 했습니다. 1년 1년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51번을 공부할 때에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우리가 일반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행인 신축과 증축을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현금, 카드, 토지,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보겠는데요. 52번은 우리 요약집 52쪽하고 53페이지 있습니다. 국토협상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하는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면 행정청이 시행자, 행정청이 시행자는 밑에 떠 써봐요. 국장, 시도사, 시장수 말하거든. 국장, 시도사, 시장수 말해. 이런 행정청이 시행자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네들이 아닌 시행자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 합니다. 이네들 시행자 자격이 주어지면 모두 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딱 공원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 위반에서 딱 결정했다 그러면 도시군객 시설이 되죠.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란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죠.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시행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에는 사업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때 이 시행자는 바로 이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국장이 국가 예산 가지고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관리 있다 그러면 도의사가 도의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특강 특특 시군에 있다 그러면 특강 특특 시군에 있다면 각각 특강 시장수가 자기 지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특과 특
때부터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죠. 그래 이네들 국장 여기 특광 특특 도의사를 약속 시도사라고 그래. 시도사 뭐라 한다고요? 시도사. 그리고 시장수 이렇게 국장이 시도사와 시장수가 되어서 바로 사업을 하면 행정청이 시행자를 하죠. 그리고 이네들이 아닌 이네들한테 시행자 지정 신청해서 시행자 지령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네들은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시행자라 해요. 이네들이 행정청이 시행자고 이네들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였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였던 시행자의 자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이걸 작성해. 뭘 작성해?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알죠? 뭘 작성한다고요?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해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국장한테, 여기 봐봐요.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받았던 자는 국장한테 가서 인가 신청해가지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받아서 사업할 수 있고, 그리고 시도사, 대도시한테 시행자 지정받았으면 그 밖의 시행자들은 시도사,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 신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 인가권자인 국장, 시도사, 대도시 시행자면 지네들은 작성해서 그냥 고시하고 사업을 하면 돼요. 그래, 이네들한테 인가성에서 인가 고시가 떨어졌던, 이네들이 시행자로서 그냥 작성해서 고시했던, 인가 고시, 작성 고시가 있었던, 이런 실시계 고시가 있음으로써, 그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의 등의 강제 수용권이 법조로 부여되죠. 이렇게. 그래, 이 국토협상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국토협상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사업신결상 실시계 고시했으면 수용권이 시행자에게 부여되어서 이 시행자들은 이렇게 사업에 착수해가지고 사업할 때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이 안에 있는 토지, 토지에 있는 건축물 또 토지에 있는 정착물인 물건 같은 거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까지 싹 수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다 수용할 수 있고 강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거, 이 도시군계설에 인접한 것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용은 할 수 없습니다. 뭔 말 할 수 있어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때 이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이 그에 따른 보상할 때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요. 그때 적용하자라는 일반법이 있죠. 일반 수용 보상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공치법이라 했죠. 그래서 이때 도시군객시설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될 때도 바로 이 국토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국토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없으면 일반법이 공치를 갖다 적용하게 돼서 준용한단 말이에요. 네. 이때 국토계획법의 특별한 규정으로서 어떤 걸 두고 있냐? 공치법상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권 인정받으려면 사업 인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례로서 이걸 두고 있어요. 실시계 고시. 그래 국토법상 실시계 고시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에 있었던 걸로 특별히 인정한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 인정 및 고시 받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치법은 사업 인정 및 고시를 통해서 수용권이 부여되지만 그에 따른 특례로서 이거는 실시계 고시로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치법상 이 수용하게 된 시행자가 바로 수용당한 자에게 협의보상 원칙인데 협의보상이 결되면 강제 보상 금액을 정하는 절차로서 재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재결을 받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재결청에 합니다. 공치법은 재결청인 토지청에다가 재결청을 언제까지 하도됐냐? 사업 인정일부터 즉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시점으로부터 1년에 하도되어 있거든. 1년에 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의 효력이 실효됩니다.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래서 수용 못하도 막아버리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실시계에서 정한 사업 기간이 뭐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재를 시행하도록 하는 특례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규정을 빼고는 공치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2번.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항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행, 비행인 모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항일 수 있다. 맞고요. 2번이 중요한데 이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음을 본다. 이게 키포인트죠. 맞고. 3번.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재결 시정은 실시계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된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게 있는데 시행자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설에 인접한이 키포인트예요. 인접한 것은 마지막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수용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 있다. 일시상. 이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수용할 수 없고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인접한 그 말을 딱 포인트 잡고. 그리고 4번 지문은요. 이렇게 이제 시행자 들어와서 사업 다 끝냈어. 공원 조성사업을 했다 합시다. 공원 조성사업 했는데 여기에 국가 것이 있어요. 국가 것 뭐 땅이 있어. 국유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청소년 수련가 하나 만들었다. 그때 여기 국가 거 이렇게 처분을 나온다. 국유 재산을. 그때는 원칙은 감정가 매겨가지고 그걸 최저가로 해서 최고로 입찰하는 자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경쟁찰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을 하면서 수용당한 자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당한 자. 그 자에게 야 네가 한번 이거 사봐라. 네 땅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땅이 있었어. 여기가 땅 뭐 논밭 엄청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가 수용당했어. 그러면 이 자에게 기회를 1차를 주는 거예요. 1차를. 누구한테 1차를 기회를 준다고? 그래. 수용당한 자에게. 수용자 그 말이에요. 자, 4번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 중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순위는 1순위가 누구냐? 바로 이 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1순위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준다고요? 수용당한 자에게. 수용당한 자에게. 근데 이 자가 그래. 나 100억 받아갔지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줬지만 난 싫어요. 나 100억 갖고 다른 데다 써먹을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 여기도 지금 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래. 여기 공원 조성사업을 해. 여기도 근데 여기도 봐보세요. 비란 사람이 이 정도 땅 주인이네요. 여기 봐봐. 여기 비란, 여기도 지금 수용방식을 통해서 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이 땅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거절하면 이 순위는 누구냐? 이 땅 취나하고 바깥이 갈 수 있어. 교환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다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하고 교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순위가 이거. 응? 야, 이거 100억인데 이거 100억짜리 너 가지고 있지. 이거 바깥이자 이렇게 해볼 수 있어. 1순위는 여기서 수용당한 자. 2순위는 다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하고 교환하는 거. 이렇게. 아무튼 4번 맞습니다. 53번은 쉬었다 하죠.